이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여행 한번 출발해봐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궁금할까요? 아니, 매일매일 궁금함이가 어떡하나요? 여러분, 고려가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하는데, 아니 뭘로요? 어떻게요? 아니 대체 어떻게 고려가 이름을 떨쳤다고요? 궁금합니다. 우리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깃발이 흔들립니다. 출발! 자, 오늘의 여행은 어디로 떠나나요? 그래요, 고려입니다. 자, 오늘 여행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건 있는데요. 바로 고려의 대외관계와 무역관계죠. 가방에 꽁꽁 채워놓고 와야 할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고려의 수출품과 수입품입니다. 여러분 기억 꼭 해두시고요. 안전벨트 매시고 갑니다. 자, 오늘은 후삼국을 통일한 나라 고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코리아죠. 이 코리아가 고려에서 탄생이 됐다는데,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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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이런 일이! 힌트가 될 만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짠! 어이구,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것은 고려의 무역활동을 나타내주는 지도입니다. 보면은 여진, 거란, 그리고 송나라? 저기 밑에 아라비아까지? 아라비아와도 무역을 했다고요? 왠지 고려가 세계로 뻗어나간 이유 살짝 짐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러 우리 출발합니다. 네, 세계 속의 고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요, 먼저 주변 나라와 고려의 이 대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궁금합니다. 또 궁금해요. 고려는 과연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관계는 어땠을까요? 우리 지도를 보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회 시간에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사 시간에는요,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가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보세요. 지도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이 지도 속에는 또 어떤 정답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와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죠. 지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고려가 보이고요. 북방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천리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죠? 여진, 거란의 요나라, 송나라, 그리고 일본이 있죠. 보면은 화살표도 있고 섬도 있고 색깔도 다르고요. 과연 이거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니까 빨간색 화살표는 밑에 보세요. 전쟁을 겪은 나라들, 그리고 하늘색 선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 나라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를 읽을 수 있겠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는요, 여진이나 요나라와는 어때요? 전쟁을 겪었고요. 또 일본이나 송나라와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고려는 전쟁을 겪기도 했지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라, 한나라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나라 살펴볼까요? 요나라하고 괄호해서 거란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거란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종족의 이름이에요. 중국 북쪽 지역의 유목민족들인데요. 이 거란족 중에 일부는요, 고구려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기억나시죠?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는요, 당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했죠. 이런 거란족들의 유목민족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요나라입니다. 요나라는요, 고려와 어때요? 빨간색 화살표죠? 전쟁을 겪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여행에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 살펴봐야겠죠. 송나라는 우선 거란과는 우선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고려와는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송나라는 당 멸망 후에 혼란을 이기고 중국을 통일한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당나라 기억하시나요? 당나라. 그래요. 신라와 손잡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한 그 나라 맞습니다. 당나라도 처음에
생기고 발전하고 쇠퇴하면서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생겼죠. 여러분 이 관계들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계들이라는 거 생각 한번 해주시고 다시 갑니다. 고려는 정식으로 사신을 보내서요. 송나라와 정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고려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동맹은 아니었어요. 군사적인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인 동맹이었는데 송나라가 굉장히 문화가 발달을 했었거든요. 그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송나라의 입장은 또 무엇일까? 송나라가 거란과 사이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나라 남았나요? 여진 한번 살펴볼게요. 여진은 고려와 적대적인 관계인데 여진도 거란과 같이 종족입니다. 이 여진은 요나라가 쇠퇴했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세력을 확장하면서요. 금나라를 세우고 결국 요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자, 우리 고려와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한번 잘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여행 지도로 정리해 볼까요?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한 여행 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나라로 고려가 친선 관계를 유지한 나라는 송입니다. 요를 세운 민족은 거란입니다. 세력을 확장하며 강해진 여진은 금을 세우고 요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려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도가 또 보입니다. 아주 소중한 지도죠. 고려는요, 사실 여러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면서 무역 활동을 했는데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정말 궁금해. 정말 정말 궁금해. 자, 과연 고려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았을까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소중한 지도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 고려가 또 보이고요. 주변 나라 여진, 거란, 송 그리고 일본 보이고요.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 화살표 뭐예요? 여기 밑에 있네요. 빨간 화살표는 수출품, 파란색 화살표는 수입품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아, 고려가 여러 나라들과 수출과 수입을 한 것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소중한 지도이면서 무엇을 수출하고 수입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금, 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아주 친절한 지도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지도예요. 선생님 별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도를 살펴볼게요. 먼저 고려 보이죠? 고려의 무역 활동의 중심지는 벽란도라는 곳이었는데요. 여러분 벽란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 별표까지 할 거예요. 별표! 이 벽란도는 무역 활동의 중심지였고 개경의 근처에 예성강이라는 게 흘러요. 이 예성강 하류에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무역항이요. 여기는요. 고려의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송나라 상인, 저기 아라비아의 상인들까지도 모였던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벽란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송나라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고려와 송나라는 무역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 무역, 고려가 어떤 물건을 수출했는지부터 자세히 볼게요.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종이, 먹 등이 있죠. 금, 은은 여러분 아실 건데 지금 나전칠기에서 굉장히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나전칠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릇이나 가구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선생님이 요거는 지울게요. 그릇이나 가구에 이게 조개 껍데기로 굉장히 예쁘게 모양을 낸 그릇 혹은 가구를 나전칠기라고 합니다. 이 모양 잘 기억을 해두세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조개가 반짝반짝반짝하겠죠? 그래서 모양이 아름다운 나전칠기입니다. 이 나전칠기를 고려는 송에 수출을 했다는 거죠. 그럼 지도 다시 돌아볼게요. 자, 그리고 화문석.
파문석은요 돗자리예요. 대나무로 돗자리 엮죠. 그렇처럼 왕골이라는 굉장히 큰 식물로 만든 돗자리고요. 인삼은 아시잖아요. 고려 인삼 아주 유명한 상품이었죠. 지금도 인삼 유명한 것처럼 고려 인삼은 최상품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종이, 먹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송나라는 고려에 어떤 물건을 수출했나? 우리가 수입한 건 뭘까? 비단, 약재, 서적, 자기애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은 송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특히 양반을 위한 물건들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송나라 무역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거란 여진, 이 북방민족들과의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볼게요. 북방민족은 우선 여기 날씨가 어떤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날씨 어땠을까요? 춥고 뭔가 척박하고 농사 잘 못 지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서 어떤 물건을 농기구와 곡식 등을 수출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한 부분이었겠죠. 수출을 하고 대신에 거란과 여진에서 들어오는 게 뭐냐? 은, 못 피는 동물의 털이죠. 추운 나라니까 동물의 털, 모피와 유목민족이었잖아요. 말 열심히 타고 다녔어요. 말 등을 우리 여기서 수입하게 됩니다.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에도 무역활동이 이루어진다고는 되어 있는데 일본과의 무역은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마지막 어느 나라 남았어요? 아라비아 남았는데요. 우리 아라비아와 무역 활동에 관한 것들은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송나라와 무역을 하다가 송의 상인들과 함께 고려 벽난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었다니.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의 수은이나 향료를 가져왔고 금, 은, 비단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고려의 물건을 전했죠. 이야, 좋다.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고려? 코리아? 응, 코리아! 이렇게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하여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724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프랑스의 지도학자인 기욤 드릴이 만든 지도에는 우리나라가 고려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동해 역시 고려의 바다라고 소개되어 있죠. 고려는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활발한 무역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행지도 완성해볼까요? 이번에는 고려의 무역관계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보겠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의 이름은 벽난도입니다. 송과의 무역에서 고려의 인삼은 가장 인기 있는 수출품이었죠.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하여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했던 건데 화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기억나시나요? 1학기 때 배웠었는데 설마 잊은 거 아니죠? 그래요, 화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발행을 한 것이죠. 그러면 또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과연 고려시대에도 화폐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있었다입니다. 고려시대 때는요,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했고요. 또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화폐는 있었지요. 하지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는 은을 사용을 했고요. 또 나라 안에서는 쌀이나 옷감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죠. 왜냐고요? 원래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익숙했겠죠. 그렇죠. 나라에서는 이 화폐 사용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화폐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여기 동전처럼 생긴 화폐는 금속 화폐이고요. 여기는 은병이라는 화폐입니다. 호리병처럼 생겼죠? 은으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은병은요, 높이가 한 4cm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4cm 정도 되는 동전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려의 무덤 속에서는 중국 동전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무덤 속에 동전이?
조금 이상하죠. 사실 고려 사람들은 주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무덤에 함께 묻었었거든요. 그래서 무덤에서 동전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동전을 물건처럼 취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약간 바꿔서 개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도 속에 보이는 개경입니다. 개경, 궁금해요, 궁금해. 왜 이렇게 궁금할까요? 개경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개경은 고려의 도읍이었습니다. 이 개경에는요, 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절, 불교를 발전시키려고 했었죠. 절마다 다양한 불교 행사가 있어서요. 불교 행사도 많이 열렸는데 특히 팔관회, 많이 들어본 거죠? 팔관회, 훈요 10조에 나왔습니다. 이 팔관회가 열리면 고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송나라 사람들, 그리고 여진 사람들,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팔관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개경이 외국인들로 아주 북적북적 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개경은 또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도로,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병란도도 개경 입구에 있었잖아요. 이래서 개경은 교통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경 너무 궁금하죠? 북한의 개성으로 가서 개경 한번 살펴볼까요? 개성은 고려의 도읍지였죠. 그래서 고려의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만월대가 보이고 와, 공민학문도 있네요. 고려시대의 학교 성균관도 보여요. 나중에 등장하게 될 정몽주와 관련된 선죽교, 그리고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무덤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도 끝났습니다. 여행지도 만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고려의 화폐와 개경에 대한 지도입니다. 화폐가 발행되었지만 나라 안에서는 화폐 대신 주로 쌀과 옷감을 사용하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화폐는 은병입니다. 개경은 고려의 도읍으로 국제적인 도시였으며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궁금증을 해결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1쪽에 4번. 기역에 들어갈 고려의 주요 수출품으로 알맞은 것 어느 것일까요? 한번 볼게요. 짠! 아, 지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지도였죠? 기역 어디 있어요? 기역이 여기 있네요. 자, 기역. 고려가 이 나라, 여러분, 이거 송나라였죠, 송나라. 이거부터 적고 갈까요? 나는 여긴 어딜까요? 요 나라? 그래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진이죠, 여진. 좋습니다. 그러면 고려가 송나라에게 수출한 물건,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볼까요? 1번, 말. 자, 말은 어디서 온 거예요? 북방민족들, 유목민족들이 말 타고 다니잖아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수입한 거죠? 아니고요. 향료는? 향료 딱 하면 나라가 빡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아라비아.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것이 향료였죠? 그래서 아니고. 비단은요? 비단은 왠지 양반이 썼을 것 같은 송나라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인삼, 여러분, 고려의 아주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었죠. 인기가 아주 많았던 상품, 인삼이 우선 정답일 것이고, 서적은요? 송나라에서 들여왔던 것, 송나라에서 수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인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합시다. 82쪽에 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물품을 두 가지 쓰세요. 고려, 아라비아. 여러분, 이건 이런 거 나온다고요. 이런 문제 나온다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달달달달 외워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죠. 그 지도를 통해서, 친절한 지도를 통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고려, 아라비아. 고려에서 수출했네요. 무엇을? 금, 은, 비단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왔나요? 수입했던 거, 우선 아라비아 하면 빡 생각나야 되는 게 향료죠, 향료. 향료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한 가지 수은 적을까요? 수은 적으면 됩니다. 산호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향료와 수은을 적어주었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83쪽에 5번이죠.
위 지도의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가나다라가 무슨 나라인지부터 적어볼게요. 자, 가. 여기 있어요. 가는 송나라. 나 여기 어디 있어? 요나라. 거란의 요나라. 여기는 여진이었고 라는 어디였어요? 일본이었죠. 일본. 잘 보이시나요? 일본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가는 발해를 멸망시켰다. 가. 송나라가 발해 멸망시켰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나는 요나라. 거라는 중국을 통일하였다. 아니죠. 송나라가 통일했으니까? 아닙니다. 여지는 힘을 키워서 금을 세웠다. 어때요? 힘을 키워서 금나라 세운 거 맞죠? 그래요. 4번. 일본은 고려와 활발하게 무역을 했다. 아니죠. 형식적인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마지막 5번. 가. 송은 요. 여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어때요?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전쟁을 겪었어요. 친밀한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12번 문제입니다. 병란도 동그라미 할 거고 선생님 별표 할 겁니다. 고려 국제 무역항이었죠? 병란도. 병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몇 가지요? 두 가지 고르셔야 돼요. 1번. 신라의 국제 무역항. 아닙니다. 어디의 국제 무역항이요? 고려죠. 자, 2번. 송과 요의 상인들만 이용했다. 그렇지 않죠. 어디까지? 저기 저 먼 아라비아 상인까지도 왔어요. 아니고요. 개경 근처 예성강 하구에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수심이 얕아서 배가 드나들기 나빴다. 아니에요. 이곳은 배가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던 항구입니다. 국제무역항이잖아요. 5번. 많은 외국 상인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그래요. 송나라, 요나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북적북적. 맞습니다. 그러면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다음 문제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어떤 내용 들어갈지 볼까요? 고려의 도읍 개경. 아, 개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했으니까 개경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겠네요.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불교의 나라답게 절이 많았어요. 어땠어요? 그랬죠. 불교 행사도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한반도의 동쪽. 여러분, 잠깐 그려볼까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라고 생각하세요. 한반도예요. 여기가 동해죠. 동. 여기 어디예요? 서쪽이 서해입니다. 병란도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 있었죠? 그럼 뭐예요? 서쪽에 있어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자, 3번. 국제무역항인 병란도가 가까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랬죠? 맞습니다. 4번도 볼까요? 외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맞아요. 북적북적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개경에서 뭐가 열리면? 팔관회가 열리면 여러 나라 상인들도 왔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2번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니까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살펴볼까요? 만점왕 역사여행 같이 간 친구 선영이, 우선영, 남궁진, 이 홍선 잘 따라가고 있죠? 사진 찍고 있어요? 찍으셔야죠. 쓰고 있어요? 써야죠. 그래요. 아유, 깃발. 우리 공부 계속하러 갈게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우리 꼼꼼하게 개념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86쪽에 17번이에요. 어디가? 고려가. 고려가 어디랑? 송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생각해 봅시다. 개념 탐구. 고려랑 송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동맹이 아니라 고려 입장에선 뭐요? 발달된 송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반대로 송나라에서는
거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가 정식 외교를 맺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정답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볼까요? 자, 답을 보여주세요. 송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서술형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 86쪽에 20번 문제예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죠. 밑줄 여기 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무엇을요? 화폐 사용을 어떻게 늘리려고 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자, 여러분, 우리 화폐 발행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화폐가 발행이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여기서 개념 탐구, 화폐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죠. 왜요? 화폐 대신에 나라 밖에서는 은, 나라 안에서는 쌀이나 옷감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이죠. 왜요? 그것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예시 답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화폐보다는 쌀이나 옷감을 이용하여서 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더욱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재미있는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탐구 잘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지도는 고려의 대외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였죠. 잘 보시고 화살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다음 지도는 고려의 무역 관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친절한 지도였죠. 별표 꽝 해주시고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송의 상인들과 함께 고려와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고려가 알려지게 되었죠. 고려의 화폐는요. 발행은 하였으나 나라 안에서는 쌀과 옷감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개경은 어떤 곳이었죠? 개경은 개경에서 팔관회가 열리면 송의 상인, 여진, 아라비아 상인들이 모두 참여했었고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였다.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여행 잘 마쳤습니다. 세계 속의 고려 아주 든든하고 듬직하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이 고려의 아픈 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